배우 박성훈이 KBS의 새 주말 드라마 하나뿐인 내 편에 전격 합류한다. 박성훈은 오는 9월 15일 첫 방송 되는 하나뿐인 내 편, 김사경 극본, 홍석구 연출 띠. 태미, 김미란 역과 풋풋한 러브라인을 그려낼 장고래 역. 캐스팅을 확정 짓고 본격적인 촬영 준비에 나선다. 탑. 나뿐인 내 편은 28년 만에 나타난 친구로 인해 인생이 꼬여버린 한 여자와 정체를 숨겨야만 했던 그녀의 아버지가 세상 단 하나뿐인 내 편을 만나며 삶의 희망을 되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 미우나 고우나 천만번 사랑해 내 사랑 내 곁에 오자룡이 간다 불어라 미풍아 등을 집필한 김사경 작가와 메리는 외박 중 힘내요 미스터 김 골든크로스 완벽한 아내 란제리 소녀시대 등을 연출한 홍 석구 감독이 위기투합했다. 박성훈이 분할 장골의 캐릭터는 월급 치과의사로 공부밖에 모르고 자란 탓에 세상 물정이 다소 어둡다. 이성을 향한 관심 또한 전무했지만 김미, 란, 나혜미에게 첫눈에 반한 후 가슴 설렌 늦가기. 첫사랑을 시작하며 진정한 남자로 성장해 나간다. 박성훈은 육룡이 나르샤를 비롯해 질투의 화신, 조작, 매드독, 흑기사, 리치맨 등 다양한 작. 품에서 개성 넘치는 매력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눈도장을 찍어왔다. 특히 지난 3월 개봉된 영화 곤지암에 서는 심도 깊은 내면 연기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영화 흥행의 견인차로 주목받았다. 박성훈, 홍석구 감독님과 김사경 작가님 그리고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이다. 며 배우로서 한 걸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촬영에 임할 것이다. 고 덧붙였다. 이후 인 기자 jarje@tvreport.co.kr 사 짓는 BH 엔터테인먼트 카피라이트 TV 리포트 무단 전제 제